아빠 우리 집 엄마 아빠 낼 건데 어때? 아, 진짜? 떨리려. 떨리겠다 진짜. 야 이거 맞아. 한 말 해야 되지. 내 연습해온 거 있잖아. 어? 연습? 무슨 연습이야? 다운의 헬 우즈켈랭 테유마. 아 진짜? 와. 다운의 헬 우즈켈랭 테유마. 어머님 미인이세요? 그래 저런 거 공부해 주면 너무 고맙지. 그렇지. 어머님 미인이십니다. 신났어. 귀여워. 시안의 집 올라가는 뷰. 어디 사시는 거지? 그러니까. 오, 말 많다. 말 많잖아. 어디야? 여기 어디야? 와, 지안의 집 가는 길 장난 아니다. 오, 오, 오? 게르다, 게르. 게르에 사시는 거야? 게르에 사는 거예요? 저희 집입니다. 이거 몽골식 아파트예요. 여기 의왕이네. 의왕이야. 이제 그럼 들어가 볼게요. 진짜 떨린다. 나도 조금 떨려. 아, 얼마나 떨릴까? 많이 떨리지. 어머님을 이제 처음 만난다니. 웃는 게 아니지. 그렇지. 아 떨리겠다 진짜. 야 이거 너 저만 하면 알아. 한 번씩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야 이게 뭐라고 그렇게 떨리냐? 그러니까. 다? 내노 이대로 되나? 기억난다. 나도 계속. 이렇게 떨릴 수가. 어우, 야, 계속. 입이 타지. 화이팅. 아,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야? 그 집이야. 야, 이게 거의 이제 이게 와. 결혼 승낙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럼요. 오! 오! 오 진짜 놀랐어. 많이 놀랐어. 근데 너 이대로 되나? 어떻게 젊으시네. 어떻게 어. 미인이셔. 피테일에 있는 미인이. 어떻게. 말이 안 나. 어색한 공기 어떡할 거야. 아. 근데 악수해 주시네. 연습한 거. 네. 연습한 거. 와, 어떡하냐. 당황했어 지금. 너무 긴장이 돼. 아, 오늘은 우즈켈랭테 유마. 바로 칭찬부터.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네. 아, 세면은. 어 이건 예상 못했는데. 아빠라고요? 아버님 아, 맞아요? 너, 아니 너무 젊은. 아 형 이건 예상부터 계속 어머님 예쁘세요. 누구시지? 당황했어 지금. 저희 형부입니다. 아 형부 그래. 언니의 남편. 여긴 저희 언니랑 조카 아노카입니다. 어 닮았어요. 뭘 하려나? 궁금하다. 야 이거 한국 주방이랑 똑같네. 그러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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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진짜 어색하겠다. 서로 말도 못하고. 그럼. 어? 그럼. 저 뭐예요? 뭐야? 모임? 뭐야? 돌 아니야? 몽골식 대구인가? 이건 울바위라는 몽골 천빵 음식을 만드는 건데요. 천빵 음식? 빵? 이게 과자인가? 케이크 같다 케이크. 신기하다. 네, 한국에서 케이크 같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몽골 그 설날이나 명절 때 보통 먹는 음식인데요. 한국 맛으로 따지면 약간 그 꽈배기랑 그리고 약과랑 합친 맛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조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되게 담백한 그런 맛이고요. 설날에 손님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고소하겠다. 특이하다. 아, 요걸 이렇게 만드는구나. 오. 아. 와, 어떡하냐. 어떡해. 엄청 정교하게 만드시네요. 잘못하면 쓰러지잖아, 이렇게. 네, 맞아요. 빵의 모양이 다 달라서 예쁜 모양을 만들려고 이거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리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보통 이렇게 대여시는데 좀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말이 없네. 말이 안 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 칼각 잡아야 되는데 그치 잘못하면 쓰러지니까 쉽지는 않다. 안다 힘질때 말 걸었는데 말 못 알아들어. 이거는 더 좋지. 뭐지? 설마 열심히 한다. 오. 진짜 긴장될 거야. 아, 긴장되죠. 뭔지 알아. 과연 정말 센스 있으시네. 좋아 잘한다. 오 잘하시네. 와 신기하다. 이쁜데? 어, 마법. 내가 예비 사위가 온 거 아니야. 그렇죠. 와.
와. 그렇죠. 축제네. 아니, 상다리가 부르지겠네. 아, 몽골의 명절이구나. 자간사르? 자간사르는 하얀 다리라는 뜻으로 한국의 설날하고 같은 명절인데요. 배 터지게 먹어야 되는 날이에요. 아, 진짜? 진짜 비슷하다. 맞아, 맞아. 몸에 다른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않게 채워놓고 자는 거죠. 그리고 설날을 새로 시작하는 꽉꽉 그러니까 꽉 채우는 거야. 꽉 채워야 그 해 동안 배고프지 않게 지낼 수 있다 뭐 이런 뜻도 있는. 다이어트 못 하겠네. 진짜 요리 명절 때는 3kg 쉬겠다. 5kg 정도는 기본이에요. 어. 아, 나 못 하겠어요. 대박인데? 오늘은 배 터지게 먹는 날입니다. 차? 뭐입니까? 차인가? 뭐야? 우유, 소금, 녹차. 뜨겁게 먹어요. 뜨겁게? 막걸리인 줄 알았어, 나는. 이야, 신기하다. 궁금하다. 먹어보고 싶네. 어? 왜? 건배 이런 거 안 하는 거. 아, 귀여워. 어떤 맛일까? 아, 베리 굿, 베리 굿. 아, 저게 처음 마셨을 때 그렇게 맛있는 맛은 아닌데. 그 처음에는 사실 조금 당황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물 맛이 아니라. 아, 되게 진하구나. 아, 좀 진한 맛이랑 또 달라요. 저희가 생각하는 우유랑 완전 달라요. 한국에서 먹는 우유랑 다른데 갑자기 사골곰탕 같은 거를 바로 들이키니까 조금 당황했지만 바로 정신 차리고 이제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정신 차리고. 아, 술술은 레이징 한 거야. 아니, 이게 맛있는 거야. 그냥 어, 원래 이제 우유라고 생각하고 먹는 곰탕이랑 맞아, 맞아. 곰탕이라고 아, 생각하고 먹는 우유랑 다른 뜻이. 이거는 직접 드셔봐야 될 것 같은데 고기도 아니고 이 오묘한 그 맛이 예, 살짝 예. 뭐지? 뭐야? 왜? 왜? 모임? 어? 선물인가 봐. 아, 선물. 웰컴 선물. 와! 대박이다. 맛있다. 제가 감사하죠. 어떻게 말해야 돼? 제가 더 감사하다고? 고기 좋다. 와, 어떡해 이거. 좋네. 어, 선물이 또 있어요. 아니. 커플 이렇게 전국 커플로. 이쁘겠다. 바엘라. 바엘라. 몽골에서는 설날에 이렇게 커플 전통 옷을 입는 게 되게 큰 문화예요. 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멋있다. 엄청 잘 어울리는데요. 의미 있지, 진짜. 좋아하네. 야, 따봉 해주셨어, 어머니가. 서울에서 선물 가져갔잖아요. 맞아, 엄청 가져갔죠. 한국에서. 네. 캐리어 한가득 가져갔는데. 빌려갔지, 선생님. 별건 아닌데. 뭐를 준비했는지도 궁금하다. 이게 어머니 거. 이거 어머니 거. 어머니 거 이거 영양제랑 와. 스킨 로션. 이것도 스킨 로션이랑 마스크팩, 피부 관리 하시나요? 맞아, 아, 역시. K뷰티죠. K뷰티죠, 그쵸. 오, 뭐야? 아, 이거. 옷이랑 이거. 아, 귀여워. 이름까지 새겼네. 복주머니. 아, 귀여워. 설빔. 아, 귀엽다. 아, 너무 보기 좋다. 아, 정말 이쁘다. 배 터지게 먹어야 될 텐데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러니까. 아, 만두 너무 먹고 싶다. 저 배달 시키면 안 되나? 저 차이 없습니다. 맛이 너무 궁금해. 와. 어, 만두 맛있나 보다. 되게 뭐 향신료 맛도 별로 안 나고. 아, 진짜? 몽골 만두는 완전 고기랑. 아, 뛰어가네. 아유. 맛있겠다. 맛있겠다. 속으로 갈리지 않을 것 같은지. 한국 사람도 만두 좋아하니까. 그렇죠. 아니, 니네 입질 진짜 워낙. 어, 이거 좀 뭐야? 살라미 같은데? 몽골이 이제 주식이 고기잖아요. 그래서 햄을 즐겨 먹어요. 이거는 야. 뭐 어, 이거 먹으면 이태리야. 네, 햄 플레이트. 대현 씨 잘 드시네. 몽골 햄 맛도 궁금하다 진짜. 아, 맛있어. 엄청 부드러워. 오, 잘 드시네. 아, 먹어보고 싶다. 나는 처음에 이사 가서 밥 못 먹겠던데 잘 드시네 대현 씨는. 어때?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같이 좀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풀린 거 같아. 너무 좋다. 아, 좋다. 이거 사는 데 잭슨. 보기 좋다. 아, 너무 보기 좋다. 어머니 보니까 너가 왜 이쁜지 알겠다고 해줘. 아이, 진짜.
와, 말빨 도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네. 만반의 준비를 했어. 어머니 보니까 너가 왜 이쁜지 알겠다고 해. 대열 씨가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시네. 그래, 내 입으로 보여. 아, 귀여워. 걔네가 주는 나마귀하다 고르기. 셀 수 있네. 이렇게 해서 밤이 됐네. Gracias, gracias. Hi. Como gracias. 10이 남매니까 첫째랑 막내인데 갭 차이가 있네요. 1년에 한 번씩만 나와도. 가장 큰 형하고 나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24살 차이. It was actually pretty good. Sometimes it felt like I had a second dad that would also take me to soccer games or buy me stuff. 대박이다. 오, 너무 좋다. 집안 두 명이 벌써 달라요. 우와. 잘 잤어. 야, 귀여워. 왔어, 왔어. 아, 이거 재밌겠다, 그렇지. 와, 이거 다 모이면 어떡하냐. 궁금하다, 이거 궁금하다. 누구시죠? 하이. 누구야? Hi, soy la mamá de Rigo. Wow. Órale. Soy Siobhan. Yo. 엄마 수고하셨네. Aquí, a la cámara. Papi, papá. 정분이시군요, 정분이시군요. 어, 아, 그 영상에서. Soy el papá de Rigo. Wow. 아주 어르신 힘이 좋습니다. 오리지널 파피. 어르신. 어르신. 킹글리시, 킹글리시. 킹파피. Hello. 계속 들어오는데? 와, 애기들. 와, 남편나. 오 마이 갓. 어휴, 있을 것도 없겠어. 오케이. Okay. I'm gonna do a counting. One, two, three. 아, 몇 명이야? 앉을 자리도 없어. 어떻게, 어떻게. 와, 저거 미쳤다. 진짜로? 31, 32, 33, I don't know, I'm so lost. 와, 33명이야? 아니, 저 어디 있어? 그랬던 거실이, 아, 비었던 거실이 사람으로 꽉 찼습니다. 바닥에 앉고, 뭐 소파에 앉고 다냐. 너무 재밌겠다, 근데. 근데 아이들은 거의 한 반이 왔네. 이야, 거기 나온 거 봐. 이야, 아우, 미쳤다. 시부모님 밑으론 12남매가 있는데요. 오 마이 갓. 4대가 모두 모이면 76명이나 되는 대가족입니다. 와. 오. 76명? 우와. 아니, 그렇게 손주에 손주까지도 있구나. 우와. 약간 회사의 그 부서. 조직도야, 조직도. 조직도. 12남매면 농구팀 양쪽은 팀 하나 세워놓고 벤츠 두 명 앉을 수도 있어요. 76명이면 축구팀이 몇 개야? 와. 야, 리그에도 돼? 와, 진짜 리그. 리그에도 돼? 빠삐 리그, 빠삐. 빠삐. 빠삐 리그에도 돼? 오. 진짜로. 빠삐, 할아버지가 구단주. 빠삐 리그에도 돼? 멕시코는 다 보통 저래요? 그 멕시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가족이에요. 대가족인데 저는 그냥 누나 한 명, 여동생 한 명인데 우리 아빠만으로 올라가도 우리 아빠 형제 여덟 명. 네. 그럼 성교육 언제부터 한다고 했죠? 성교육이요? 뭐 초등학교 아, 뭐 4학년 그때 뭐.